2018년에 저희가 이제 시험 발사체 그 시험을 마쳤고요. 그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 1, 2, 3단 중에 2단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에 대한 시험을 이제 그때 마친 걸로 보시면 되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올 초까지 3단에 대한 시험을 쭉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다 끝을 냈습니다.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 1단에 대한 시험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는 1단에 대한 저희가 이제 EM, 엔지니어링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립을 해서 지금 시험 설비에 이제 설치를 했고요. EM 기체를 이용해서 수류시험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추진제, 그다음에 산화제, 연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체에 충전하고 주입하고 배출하고 또 가압하고 하는 시험들을 쭉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인증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1단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모델을 조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조립을 완료해서 그 기체를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클러스터링 된 1단에 대한 연소 시험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의 시험을 저희도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이라 매우 세심하게 저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4개의 그 엔진이 균일하게 추력을 내는지, 그 다음에 정렬이 제대로 됐는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립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지금 절차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마 잘 극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월부터는 이제 비행정 기체에 대한 조립도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6월부터 3단 비행정 기체 조립을 시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비행용 기체에 사용할 엔진에 대한 그 수락시험도 현재 시작을 했고,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75톤 엔진 비행용 엔진에 대한 수락시험을 진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네, 엔진의 수락시험은 조립을 마친 엔진에 대해서 이제 실제 발사에 사용해도 그 문제가 없는지 조립 후에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연소시험을 하는 것을 수락시험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두 차례 시험을 하는데 70초, 130초 두 차례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제 비행용 엔진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조립에 사용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는 약 그 한 달에 하나씩 정도 이제 75톤 엔진이, 비행용 엔진이 제작이 돼서 시험을 할 일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대로라면은 나머지 엔진들도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도 이제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업자들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작업을 하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빨리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도 극도로 조심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